방역 당국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400명 이상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됩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3월 29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14명입니다. 직장, 가족, 지인 모임, 목욕장, 식당,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교회, 어린이집 등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여러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월 11일 일요일까지 2주간 유지합니다. 모임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계속 유지합니다. 기본적인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 시 적용하기 위해 준비한 기본 방역 수칙을 조기에 적용하여 방역의 긴장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출입명부 작성이 강화되어 모든 출입자는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일행 중 한 명만 적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흥시설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합니다. 시설별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하고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은 입장이 가능한 인원을 입구에 게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비말을 발생시켜 감염 위험을 높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영화관, PC방, 목욕장, 무도장 등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는 행위,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의 응원이나 함성을 지르는 행위는 비말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금지합니다. 운동 경기장, 카지노, 전시회, 박람회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없던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실내 체육 시설과 학원 등은 업종의 세부 형태에 따라 세분화된 수칙을 정비하여 보다 정밀한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봄철 꽃 구경을 위해 공원과 명소를 찾는 인파가 많아지면서 감염 확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의 자연공원, 휴양림 유원지, 지역축제장에 대한 특별 방역 관리를 실시합니다. 봄철 나들이를 떠나시려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같이 사는 가족 등 소규모 인원으로 가까운 장소를 당일 여행으로 다녀오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